안녕하세요. 문화관인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미술관 그리고 전시관 하면 규모가 큰 곳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소리 없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작은 미술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작은 미술관들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예술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묵묵히 우리 지역 예술을 밝히고 있는 보석 같은 미술관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 가을 친구처럼 부담 없는 작은 미술관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단풍을 촉촉히 적시는 가을비가 내리던 날 박지연 리포터가 찾은 곳은 청주시 내수읍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예술공간 쇠마 미술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적한 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쇠마 미술관 참 좋아하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세요. 주변 분위기는 한적해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예술적 모습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네. 네. 미술관은 이제 2009년에 꼭 내년이 10년인데요. 10주년이. 그래서 우리 미술관은 이제 미술관의 정체성은 지금 현대미술관이니까 현대미술 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이 높은 창의적 전시를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고 있고요. 또 예술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 예술 교육 이런 교육적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쉐마 아트 포럼이라는 그런 또 협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그리고 포럼까지 정말 네, 다양한 활동을 네, 하시는군요.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잘 알려진 김재관 관장의 쇠마 미술관. 지난 10년간 충북 현대 미술의 무대가 되어준 이곳은 지금도 전시가 한창입니다. 전시 중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전시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청주에서 진행되는 제5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 한국프랑스 국제교류전입니다. 한국 작가 14명의 작가와 프랑스 작가 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년 국제전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번 전시는 파리에 있는 갤러리 8부 공간과 협력으로 이루어졌고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교류전이다. 네. 신선한데요.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 아, 네. 프랑스와 한국의 수교는 132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와 교류하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청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프랑스 국제교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 다이얼로그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제5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 이번 전시엔 한국과 프랑스 작가 총 22명이 참여해 회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을 초청해 살아있는 프랑스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네, 특히 뒤쪽에 보이는 메나르 작가 작품인데요. 이미지가 반복되고 그 안에서 지평선과 넓은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하학주상의 메나르 작가 외에도 자기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나머지 6명의 프랑스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서 둘러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전시를 관람하기 전에 알아두거나 좀 주목하면 좋을 점이 있을까요? 지금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작가들의 평면이 굉장히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표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어떤 거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재미있는 감상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김재관 관장을 비롯한 국내 작가들의 전시 작품 역시 주목할 만한데요. 생각이 춤춘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무를 보니까 사실 보이지 않던 나뭇가지의 작은 이 선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드러나게 보이기 위해서 흙과 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라고 하면 이렇게 큰 미술관이나 전시장만 생각하는데 이런 소박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여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열려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작은 미술관들이 곳곳에서 자꾸 생겨나고 예술 세계와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작가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미술관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쇠마 미술관이 우리 지역 현대 미술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김재관 관장의 노력이 무엇보다 컸는데요. 전시 실력 스튜디오에서 매일 작품 활동에 몰두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생활 30여 년을 이제 마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어떤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술 세계를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또 예술가들 후배들에게 또 제공도 하고 또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으로서 또 국제적인 어떤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미술관하고 다르게 제가 자체가 작가이고 예술가이고 또 현역 작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개념의 미술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로 미술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담긴 쇠마 미술관. 이 가을 전원 속에서의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미술 여행 어떨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주시 강서동의 주택가입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위치, 투박한 건물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이름도 독특한 스페이스 몸 미술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친 콘크리트를 그대로 살린 미술관 내벽이 작품과 대비되어 일반 미술관과는 다른 낯설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 스페이스 몸 이곳은 참 처음인데요. 들어와 봤더니 빈티지하고 소박한 게 딱 제 취향입니다. 이곳 일단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스페이스 몸 미술관은 전통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미술관은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에 하나 그리고 또 2, 3전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장품전을 준비해서 상시로 관람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고요. 2, 3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과 현대 그런 기획전을 보여드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장소를 품다 부강이란 제목으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서용선, 손분암, 정보영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해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는데요. 장소란 뭘까? 일반적인 공간과 장소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장소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시리즈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장소를 품다 부강 전시는 세종 부강리에 있는 고택을 주목을 했는데요. 그 고택의 마지막에 살던 사람이 유괴화라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있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간이 어떤 장소로 변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봐서 그 장소를 작가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작가들이 직접 그 장소에서 머무르기도 하면서 영감을 받은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한 걸 전시하는 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종시 부강리의 한 고택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은행나무가 멋들어지게 지키고 있는 이곳. 바로 중요 민속문화재이기도 한 유괴화 가옥입니다. 양반가옥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죠. 이곳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야,
주택이 정말 아름답고요. 이 앞에는 은행나무도 정말 운치 있게 서 있네요. 과거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절로 궁금해지는데요. 무려 150여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이 고택은 유계화란 여성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입니다. 특히 미음자의 독특한 구조가 눈에 띄죠. 예술가들은 20년 가까이 잊혀졌던 고택의 온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유계화 가옥과 전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유계화라는 인물은 되게 그 시대에서 보기 어려운 신여성이었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런 여자를 볼 수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또 살면서 여기에서 새들어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또 유계화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여기 문화재를 지정하게 됐는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집 안팎을 둘러보면 곳곳에 자리한 작가들의 회화와 설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어떤 창밖을 보더라도 하나의 그림처럼 보일 수 있게 어떤 틀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서영선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안에 들어오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최우승 작가나 정승훈 작가의 작품도 보실 수 있어요. 색다른 시도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스페이스 몸 미술관. 그런데 최근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시관, 특히 2, 3 전시관이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 2, 3 전시장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도로 문제로 저희 미술관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모쪼록 잘 해결돼서 지역민들이 모두 오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아쉽지만 작은 미술관들은 우리 지역의 미술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공간 뒤에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죠. 깊어가는 가을, 우리 주위에 작은 미술관으로 발걸음 해보시면 어떨까요?